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그때 이 뒤축 복원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자, 이런 상태를 이렇게 까진 상태를 수성 글루를 이용해서 부착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어나가서 염색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막바로 염색약을 발라버리면 염색약이 벗겨질 수도 있고 염색의 내구성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먼저 샌딩을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샌딩을 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만 해주세요. 염색해야 될 부분만 가볍게 해주시고요. 표면 세척제를 이용해서 닦아내줘도 좋고요. 지금 염색을 기존에 했었는데 갈라지셨다든지 기존에 한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코팅 제거제를 이용을 해서 코팅 제거제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만 이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볍게 지금 한 층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약이 검정약이 묻어나옵니다. 이 정도만 닦아주시면 돼요. 신발이나 가방을 염색할 때 이렇게 코팅 제거제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내구성에 좋죠, 내구성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샌딩하고 코팅 제거제를 이용해서 한번 막을 제거를 한 다음에 염색을 하는 게 내구성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나는 이게 너무 신발 상태도 깨끗하고 이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갈아내고 이렇게 코팅 제거제를 사용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 경우에는 표면 세척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면 세척제는 기름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가죽 표면에 발라놓은 예를 들어서 구두약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왁스, 뭐 크림 이런 것들을 바른 경우에 기름 성분이 있게 되면 염색약을 칠해도 쉽게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코팅층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죽 염색의 내구성을 올려주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극세다 타월에다가 좀 이거는 좀 세게 닦아내도 괜찮습니다. 묻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묻어나지 않죠. 이거는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샌딩하고 코팅 제거제를 한 다음에 했을 때 염색의 내구성이 제일 좋고요. 그냥 표면 세척제로 기름만 살짝 닦아내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은 좋은데요, 구두약이라든지 이걸 많이 발라놓은 경우에는 표면 세척제로 닦아내도 염색이 벗겨지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서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염색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색하는 거는 이 가죽 부분과 스웨이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바르겠습니다. 이 가죽 부분에만 발라주세요. 염색을 해야 될 이 가죽 부분에만 발라주세요. 좀 이렇게 힘 있게 좀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이 스웨이드 부분에 프라이머를 바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걸 바르게 되면 뻣뻣해집니다. 자, 자연 건조 시켜도 한 5분이면 건조되지만 프라이머가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면 보다 더 빠르게 건조가 됩니다. 자, 그럼 가죽 전용 염색약 중에 신발용을 발라보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어두운 색들은 한두 번만 칠을 해도 깨끗하게 돼요. 그렇지만 밝은 색들은 세 번, 네 번 정도 칠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이니까 한 번 정도만 칠을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색깔을 입혀놓은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죽 코팅제, 은은한 광이기 때문에 새틴을 이용을 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코팅제를 쓰실 때
그냥 코팅제 단독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단독으로 쓰셔도 좋고요. 근데 만에 하나 가죽에 따라서 종종 어떤 경우에는 코팅제가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붓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바르는 붓결 같은 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아까 페인트 20% 정도 섞어서 발라주면 그런 얼룩이 남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죽 부분이 염색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웨이드 부분 이런데 희끗희끗하죠. 이렇게 이런데 까져도 희끗희끗한 부분은 스웨이드 컬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웨이드 컬러업은 아주 뻣뻣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살짝 촉감은 감퇴가 되지만 색깔은 잘 올라옵니다. 처음에 그 스웨이드 결 느낌은 약간 감퇴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 그 흠집을 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죽 부분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스웨이드까지 이제 염색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붓작업을 이용해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정도의 작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누구나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